아, 설아 씨. 아, 여기 어떻게 알고 왔어요? 섭외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. 아무리 그래도 저 못해요. 또 딱 자른다. 근데 나 이상한 거 있어요. 왜 블로그에 준상 씨 얼굴이 없어요?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어요? 방송 못 나오는? 그냥 사람들한테 얼굴 내놓기 싫어서 그랬어요. 그게 다면 이번 기회에 그냥 내놓읍시다. 잘생겼어, 목소리 좋아, 요리 잘해. 아, 방송만 타봐. 여자들 완전 줄 서. 여기서부터 저까지 쭉 일렬로. 혹시 애인 있어요? 아니요. 잘 됐네. 그중에서 제일 좋은 여자로 내가 골라줄게요. 방송도 하고 애인도 생기고. 완전 땡기지 않아요? 하자. 설아 씨가 눈치 없어서 안 할래요. 내가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? 오늘은 안 해도 내일은 할지도 몰라요. 내일도 설득할 거니까. 아니, 한석훈이 여기 왜 숨어 있어? 비며느리란 악연인 이 집구석에? 이거 수상해. 뭔가 꾸미고 있는 거야. 엄마 뭐해? 야, 가만히 좀. 너 화장실 가야 돼. 비켜봐. 아, 좀만 기다려. 뭐 하는 거야? 아, 조용히 조용히. 좋아. 건강해. 뭐가? 아들 오줌 소리가 아주 건강해. 어? 엄마! 느려. 나 귀가 썩을 것 같아. 아, 왜? 그 아침 오줌 소리가 얼마나 정확하게 건강을 재주는데? 아, 진짜? 그럼. 내가 가끔 니네들 소리도 들어. 당신 것도. 아이고, 아이고, 진짜 빨간색. 어우, 시원해. 다들 왜 여기에 계시죠? 형님, 대단하십니다. 뭐가? 아유, 그런 게 있어. 우리 아들 아주 건강해. 주체가 아, 비켜.